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의약품 시장 규모만 20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렇다 보니 제약업체들도 신남방국가 제약시장 공략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박경현 기자입니다. 국내 제약기업들이 아세안 시장의 본격적인 공략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국내 업체들이 집중하는 곳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규모가 가장 큰 의약품 시장으로 지난해 기준 약 12조 원까지 성장했습니다. 베트남 의약품 시장 역시 2018년 약 7조 원 규모에 달해 두 곳 모두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시장으로 꼽힙니다. JW 중외제약은 지난달 국내 제약사 최초로 베트남 제약사를 인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세안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한국 콜마 계열사인 CJ 헬스케어는 지난 3월 호치민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이번 달부터 베트남 전역에 건강기능식품 유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법인은 건강기능식품 그 유통으로 집중하려고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한 거고, 그 외로 K-캡도 이미 지금 베트남 기술 수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법인에서 아마 활동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월부터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통이. 베트남은 외국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까다로운 탓에 현지 유통망 공략 성패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업계는 국가별 상황에 맞게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 제약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 등 다양한 진출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제품 수출 정도로만 진행을 했다가 요즘에는 다른 회사랑 이제 이렇게 협력 맺어가지고 기술 수 같은 걸 하는 방법이나 저희는 법인을 설립했지만 다른 데는 뭐 공장도 설립한 것도 있고. 아세안 국가 의약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30조 원.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아세안 국가 의약품 수출 규모는 약 5,500억 원 수준입니다. 제약업체마다 맞춤형 진출 전략과 현지화된 제품으로 아세안 제약시장 공략에 힘을 쏟는 이유입니다. 빡센뉴스 박경현입니다.